해수의 순환과 태양자원,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지? 한 번만 흐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얘기해요. 표층 해류예요. 표층을 따라 흐르는 거야. 원인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죠? 표층 해류는 바람이다. 표층 해류의 구분, 한류랑 난류가 있어요. 높고 낮겠죠? 난류는 따뜻한 데서 만들어지겠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거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거예요. 염분은 뭐가 높아? 난류가 높다. 영양 염류는 뭐가 더 많다? 한류가 더 많다. 각 해양에서 표층 해류가 연결되어 이루는 순환이에요. 그지? 표층 해류예요. 다 외워야 돼요. 태평양과 대서양. 어때? 요렇게, 요렇게. 그지? 비슷하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그치? 시계 이렇게 돌아가니까.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바람의 방향은 이쪽이 동쪽이지, 그치? 동에서 서 또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요. 대륙이 부딪혀 남쪽이나 북쪽 방향으로 흘러요. 그죠? 크로시오 해류. 그죠? 대륙이 부딪혀서, 그지? 부딪혀서. 캘리포니아 해류. 그지? 여기, 그지? 부딪혀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는 크로시오, 구로시오로 이제 바뀌었네요. 난류예요. 황해 난류. 여기에서 갈라져 황해로 흐르는 난류예요. 동안 난류. 동해로 흐르는 게 동안 난류예요. 그죠? 요로, 요로, 이렇게. 요게 크로시오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지? 이렇게 바꿨어요. 한류는 리만 해류가 있는데, 북한 이쪽으로 오는 걸 북한 해류라고 그래요. 주경수요. 동안 난류랑 북한 한류가 만나요. 주경수역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가 만나는 거야. 영양염류가 어디에 많다라고 그랬어요? 한류에 있다라고 그랬죠? 플랑크톤이 많아요. 이거랑 이게 많아요. 위치, 여름에는 약간 북쪽으로, 난류가 더 세게 밀고 올라가니까, 겨울에는 남쪽으로. 그지? 계절에 따라 한류랑 난류의 세력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여름에는 난류가 세니까 난류 때문에 북쪽으로, 그지? 이동하고, 그지? 겨울에는 남쪽으로 치우쳐요. 심층 순환. 무거워진 해수가 가라앉아 해양 바닥을 따라서 서서히 움직이다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거야. 대류하는 것처럼, 그지? 심층 순환이에요. 왜? 수온 때문에. 또 염분 때문에. 이거 볼게요. 수주에 물을 담고 그림과 같이 파란 색소를 탄 얼음물과 빨간 색소를 탄 소금물을 부어서 소금물의 이동 모습을 관찰할 거야. 이거는 온도가 낮을 테고 이거는 농도가 틀릴 테죠. 그죠? 얼음물은 가라앉아 밑바닥을 따라 서서 이동해요. 왜? 무거워서 그래요. 소금물은 이것도 이래요. 왜? 무거워서 그래요. 수온이 낮아서 무겁고 염분이 높아서 무거워요. 수온과 염분 차이로 심층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걸 봤어요. 심층순환은 북대서양에서, 북대서양은 여기죠. 북대서양에서
시작돼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 빨간 건 표층이에요, 표층. 그지? 표층 순환과 연결된대요. 그지? 인도양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심층 순환이 표층 순환과 연결되어 전 세계 해양을 한번 순환하는데 1000년 정도 걸린대요. 이렇게 했던 게 다시 일로 오는 게 1000년 걸린대요. 알았죠? 해수순환의 기능. 해수가 순환하면 열 에너지가 운반하게 돼요.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해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가 돼요. 요걸 쓸수 있어야 되겠죠. 주변 기후에 영향을 줘요. 난류 주변 지역은 따뜻하겠죠? 한류 주변은 춥겠죠? 또 산소도 운반하고 영양 염류도 운반해요. 심층에 산소를, 표층에는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공기 중에 녹아서, 그지? 그거를 심층에 전달을 해요. 심층 수에는 영양 염류가 풍부해요. 이걸 표층으로 운반해서 산소랑 영양 염류가, 그지? 서로 공급해요. 해 생물 자원 볼게요. 해양 자원 중에서 주로 우리가 먹죠, 해조류, 그죠? 광물 자원. 수금도 있고 망가니즈 단계도 있고, 그죠? 산업 활동할 때 쓴대요. 에너지, 조력 에너지, 파력 에너지, 그지? 우리가 에너지로 전기를 이용할 수 있고요. 100길로 이용하고요. 해양 심층 수는 먹어요. 화장품에도 이용해요. 또저 중동 지방에서는 해수를 담수로 만들죠. 그죠? 해양 오염 볼 거예요. 주로 어떻게 만든다고 그러느냐, 이거를. 본적 있어?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많이 작업하지. 압력을 높이면은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끓는 점이. 압력을 낮추면 높은 산에서는 물이 어떤 온도에서 끓어?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라고 그랬지? 그지? 압력을 낮추면. 맞아? 바닷물에다가 탱크 안에다 놓고 압력을 낮춰봐. 한 30도에서 끓게. 끓을 수 있겠어? 안 끓겠어? 끓죠? 맞아? 압력을 낮추면 끓어요. 기화되잖아요. 그거 쉽게 물로 만들 수 있겠지? 장치를 하면, 그지? 그렇게도 하고, 우리, 그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좀 대형화 해가지고, 그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담수로 만들어요. 알았죠? 해양 오염 볼게요. 해양의 자정 능력, 스스로, 그지?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을 넘어서, 해양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게 해양 오염이에요. 회복되는데 오래 걸려요. 폐수가, 여기 들어온 물이 지금 들어갈 거 있죠? 폐수가 바다로 들어가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적조 현상. 영양 염류가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하니까 해수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여름철에 잘 발생해요. 해양사고. 선박이나 해양 유전 사고로 기름이 유출돼요. 기름에 젖었죠, 그죠? 죽죠, 이건. 쓰레기. 이게 뭐야? 쓰레기 어딨어?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하여 먹어요. 폐기물에 걸려 죽어요.
해양 보전 방법은 쓰레기를 안 버리면 돼요. 생활하수 줄이면 되고요. 하수 처리 시설을 하면 되고요.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국제협약에 동참하면 되겠죠?